천만 개미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비 주식학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주식을 공부하고 있는 김우연입니다.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고요. 2교시 수업으로 불개비 주식학원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길거리를 걷다 보니까 진짜 연말 분위기가 많이 나더라고요. 길거리에 보면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고 반짝반짝한 장식물도 보면서 이제 정말 2022년 한 해가 다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요즘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2022년 성적은 어떠셨나요? 계좌가 반짝반짝 빛나셨나요? 아니면 밤하늘처럼 깜깜하셨을까요? 혹시 내 계좌가 지금 밤하늘처럼 어둡고 한치 앞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학생분을 오늘 이 시간 스타쌤과 함께하는 주식이 빛나는 밤의 수업에서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스타쌤이 여러분들의 종목 하나씩 들여다보면서요.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만들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스타쌤과 함께하는 주식이 빛나는 밤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천만개미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입니다. 기분 좋은 월요일이고요. 불개미 주식학원 2교시 수업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주식이 빛나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스타쌤과 함께하는 수업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불개미 주식학원 2교시에서 스타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종목이 앞으로 반짝반짝 빛날 수 있을지 스타쌤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 사차치 보면서 종목에 대한 고민 함께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주식이 빛나는 밤에 수업입니다. 스타쌤과 함께하고 있고요. 선생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스타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 궁금한데요. 학생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벌써 또 주말이 지나고 또 월요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또 매주 월화수 또 종목 상담으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는데 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또 드릴 말씀을 또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내 몸에 맞는 옷을 입어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정장, 또 슈트가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청바지 이런 옷이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즉 자기한테 잘 어울리는 옷을 입어라라는 말인데 사람마다 공통점으로 멋져 보이는 옷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명품이라든지 아이돌들이 입고 있는 옷은 너도 나도 한 번쯤은 입어보고 싶어서 구매를 하게 되죠. 근데 막상 구매를 해보니까 나랑 어울리지 않아가지고 이 장롱에 많이 이제 박아두는 그런 옷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대부분의 시청자분들 직장인이시거나 아니면은 우리 주부님들이겠죠. 이 직장인이랑 주부님들이 전업 투자자나 이 전문 투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단타, 그렇죠? 또는 뭐 단기 급등주. 이 누가 봐도 멋져 보일 수가 있겠으나 이 직장인분들과 주부님들한테는 이 어울리지 않는 옷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단타 매매, 단기 급등주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러게 가지고 뭐 종목들 따라 사가지고 계좌에 많은 종목들이 쌓여있다라는 것이죠. 즉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투자 방법으로 지금까지 매매를 해왔기 때문에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옷을 구매해가지고 장롱에 넣어두는 것처럼 여러분들 계좌 속에 좀 속을 썩이는 그런 종목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이 안 있는 옷들 빨리 팔아야죠. 그렇죠? 빨리 팔고 그렇죠? 내가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투자를 해가지고 쌓인 종목들 빨리 정리를 해야죠. 왜냐하면 조만간 또 2023년이 다가오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이 종목을 매매했었을 때 좀 실수하신 부분들 그리고 계좌 속에서 조금 썩고 있는 종목들 제가 좀 이게 상담을 해드리면서 좀 고쳐 나갈 수 있는 시간 그리고 2023년 좀 준비할 수 있는 종목 상담 시간 준비했기 때문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종목 상담 하시면 되겠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타쌤이 여러분들의 종목이 앞으로 빛날 수 있도록 종목에 대한 고민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곧 2023년이잖아요. 그동안 2022년에 내가 매매에서 실수한 게 있었다라고 하면은 빨리 좀 잘라내시고 2023년 새롭게 큰 수익 내실 수 있도록 스타쌤께 여러분에 대한 종목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접수받는지 지금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도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받고 있습니다. 종목 고민에 답답해서 밤하늘만 보고 있다라고 하시는 학생분들 저희한테 종목 보내주시죠. 밤하늘 종목 상담 시간 1시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에 불개미 스타라고 먼저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이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 쓰고 계시는 메신저 톡이거든요. 노란톡 어플을 켜주시고 검색하는 돋보기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불개미 스타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오픈 채팅방 나옵니다. 입장 비밀번호 7777번 누르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고민되시는 종목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 올려주시고요. 매수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손실이 몇 퍼센트다라고 저희한테 적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종목 채택해가지고 스타쌤께 여러분들의 종목 어떻게 해볼까요? 라고 여쭤보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타쌤, 오늘 밤하늘의 종목 상담 시간이잖아요. 오늘은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학생분들의 종목 고민 풀어주실 거예요? 이제 보통 종목 상담하는 이제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네. 이제 공통점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뭐 재무적인 부분을 본다라든지 아니면 뭐 기술적인 이런 분석들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이 매수하신 단가 까지 얼마나 걸릴 것이냐 아니면은 뭐 추가 매수는 어디서 해라 이런 식으로 좀 짚어 주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당장 여러분들의 계좌 속에 있는 종목이 단기간에 어디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걸 중점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뭐 예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하신 단가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다 확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기법으로 여러분들의 계좌에 있는 종목들이 단기간에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는 말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종목 상담 시간을 이용하셔서 좀 알아가셔야 되는데 일단은 무작정 제가 종목 상담을 드리면 제가 어떠한 시선으로 종목을 보고 상담을 해드리는지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어떤 식으로 종목을 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오작교 패턴에 대해서 좀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알로이스라는 종목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작년에 OTT 관련된 종목으로서 저점으로 한 200% 이상 주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저점에서 200%가 넘게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들어가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종목이 올라가는 건 내가 알겠는데 빠지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보시면 바닥에서 200%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주가가 이 할당량을 다하게 되면 이렇게 쭉 하락하게 됩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주식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마냥 좋죠. 근데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가지고 손절도 잘 못하고 그렇죠? 어디서 뭐 자기 고민도 털어놓지 못하고 그렇죠? 자기 계좌에 그냥 뭐 담아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검은 색깔 선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이 검은 색깔 선이 이제 보조지표 엔벨로프 21선 기준으로 20% 빠진 자리를 제가 표시를 해놓은 건데 종목이 시장의 악재 때문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뭐 약간 좀 변동성이 나와가지고 특정 구간까지 빠지면 반등이 나오는 자리가 바로 이 21선 기준으로 20% 빠진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줍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래요. 그러니까 21선 기준으로 마이너스 20% 이상 빠지면 통상적으로 대기 매수세가 들어오거나 여기가 저점이다라고 인식한 세력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알로이스 이 종목도 이 검은 색깔 선이 없었다라고 생각하면 계속 빠지는 자리예요. 그죠? 이 종목이 고점 4,455원 찍고 쭉 빠지는데 이 검은 색깔 선, 이 오작교 패턴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계속 하염없이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제가 세팅해 놓은 이 오작교 패턴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여기에 종목이 닿고 나서 반등을 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통산적으로 종목들이 21선 기준으로 20% 빠진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엔벨로프 하단선 20% 빠진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준다는 것이죠.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가 있느냐? 직전 구간, 그러니까 5일 이동평균선이 꺾이는 가장 강한 매물대까지는 반등이 나와줍니다. 왜 5일 이동선 꺾이는 데까지 반등을 해주냐면 이 5일선이라는 거는 단기 추세선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해서 개인 투자자들이다 아니면 뭐 단기 세력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이동평균선이 꺾였다라는 것은 단기 악재가 나왔다라든지 아니면 시장의 변동성이 생겨서 주가가 갑작스럽게 빠졌기 때문에 오이동평균선이 꺾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한다라고 생각했던 투자자들이 이 오이동평균선이 갑자기 꺾이면서 주가가 확 빠져버리기 때문에 여기 많이 물려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20일 이동평균선 대비 20% 빠진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이게 확인이 되면 직전 5일 이동선 평균선 꺾이는 데까지는 주가 반등이 나와준다. 이 알로이스라는 종목을 보시면 여러분들 직전에 뭐 2월 달에 이 오작교 패턴 하단선 다 준 다음에 직전 5일 이동 평균선 꺾이는 3,000원 라인대, 그렇죠? 2,750원 라인대까지 반등이 나와준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주가가 하염없이 빠져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기법으로는 여러분들이 매수가까지 올라온다라고 설명을 못 드려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기법은 단기간에 여러분들이 종목이 엔벨로프 하단선까지 빠진 다음에 5일 이동평균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패턴이 접목이 되기 때문에 이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계좌 속에 있는 종목이 단기간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상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이 알로이스라는 종목뿐만 아니라 버킷 스튜디오라는 종목을 보시더라도 고점 대비 많이 빠졌어요. 그죠? 8,000원에서 2,000원까지 거의 70% 이상 빠진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빠지는 동안에도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 검은 색깔 선에 닿았을 때는 그렇죠? 5일 이동평균선 빠지는 데까지는 반등이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작교 패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이 직전 5일 이동평균선 꺾이는 자리 때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 종목 상담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힘드시면 종목 상담을 통하셔서 해소를 하셔야지 계속 안고 가시면 이 마음만 아프기 때문에 이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 상담 많이 좀 참여하셔라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쌤은 저희한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종목 상담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바로 오작교 패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고 계시는 종목들이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이거를 확실하게 짚어주신다고 하는데요. 바로 오작교 패턴은 엔벨로프라는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하락한 종목이 어디까지 반등이 나와줄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합니다. 이 오작교 패턴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분들이 종목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아직 종목 못 올렸다라고 하시는 학생분들 아래 난간을 방법 통해가지고 들어오셔서 저희한테 종목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에 불개미스타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그럼 오픈 채팅방 나오거든요. 입장 비밀번호 7777번 누르고 들어오셔가지고 고민되시는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올려주시고 지금 손실이 몇 퍼센트예요? 라고 저희한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접수되는 거니까요. 지금부터 스타쌤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학생분들이 종목 고민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 종목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불개미 학생님이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종목명은 카카오게임즈입니다. 마이너스 58% 손실을 보고 계시다고 합니다. 매수가가 10만 1,800원이라고 하시네요. 불개미 학생님이 카카오게임즈 고민되신다고 하는데 스타쌤, 카카오게임즈는 진짜 많은 학생분들이 가지고 계신데 손실 많으시잖아요. 네. 어디까지 반등 나올 수 있을까요? 카카오게임즈를 사실 물려있다라는 것은 네. 우리 투자자들이 잘못한 건 아니죠. 그쵸. 왜냐면 이제 뭐 대한민국 대표적인 이 모바일 게임에서는 카카오게임즈가 아무래도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고 또 작년에 또 얼마나 이런 얘기 많이 나왔습니까? 뭐 중국 판호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에서 만든 이제 오딘이라는 게임이 상당히 또 좋은 이제 활약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이제 10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이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저라도 너무 이제 성과가 좋은 게임이고 대한민국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임 회사이기 때문에 저라도 투자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투자자분의 잘못이 아니라 이 오딘을 만든 이제 카카오 게임즈의 자회사죠. 라이온하트 스튜디오가
이제 상장을 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가 많이 빠졌어요. 저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나가고 있는 게임을 만든 자회사를 상장하면 그건 이제 이중 상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카카오 게임즈를 투자하신 분들 중에 이 카카오 게임즈만 보고 투자한 사람이 어디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 오딘의 성과를 보고 투자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 잘 나가는 게임을 만든 자회사를 상장시킨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찌됐든지 최근에 뭐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 상장 이야기가 조금 이제 들어가면서 다행히 좀 악재는 해소되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주가가 빠진 거는 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연준에서 금리도 조금 올리는 그런 분위기고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인 게임주가 좀 직격탄에 맞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이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게 아무래도 이제 오딘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이 매출적인 부분을 보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게임 회사들이 그래요. 신작이 나왔을 때 강하게 반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플레이스토어에서 1등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앱스토어에서 1등을 한다라든지 그런 이제 어느 1등과 관련된 그 실적과 관련된 분위기가 나와줘야지만 반등을 하는데 당장 카카오 게임즈와 관련돼가지고 긍정적인 실적 이야기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라서 제가 뭐 매수가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좀 설명을 드렸던 제 기법에 좀 접목을 시켜서 단기간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봐도 이 주가 빠진 게 좀 터무니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가가 이렇게 빠진 게 악재가 우리 투자자분이 잘못하신 게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점은 이 엔벨로프 하단선, 그렇죠? 이 오자큐 패턴에 닿았을 때마다 단기간으로 이 직전에 이 5일 이동 평균선까지 반등을 해줬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벌써 몇 번째죠?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가지고 이 엔벨로프 하단선에 닿았었을 때 카카오 게임즈가 반등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도 이 종목이 이런 좀 확대해서 보시면 밑에 이 패턴에 닿고 나서 직전 5일 이동 평균선 꺾이는 데까지는 반등을 해줬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거래량도 이렇게 좀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6만 원까지는 우리 투자자분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악재가 동반되지 않는다라는 전제 그리고 시장이 추가적인 낙폭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 종목이 6만 원까지는 그래도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조금 하고요. 최근에 OTT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한할령 해제와 관련된 기대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OTT 관련주 다음에는 게임주가 또 다음 순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하지만 6만 원 정도까지 기다려보시고 한할령 기대감이 게임주까지 조금 연결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어떤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따뜻한 스타셉의 밥안의 종목 상담 첫 번째 종목은 오늘 카카오 게임즈였습니다. 손실이 거의 마이너스 60% 가고 계신 학생분이었는데요. 다행히 오자큐 패턴을 통해서 한번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지 확인을 해보니까 스타셉이 6만 원 선 정도까지는 아무래도 저희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보는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빨간 장미 학생님이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역시 손실이 크시네요. 종목은 우신 시스템입니다. 6,861원에 매수하셨다고 하고 지금 54%나 손실을 보고 계시다고 해요. 우신 시스템이라는 종목인데 스타쌤, 빨간 장미 학생님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지금 손실 너무 크시잖아요. 네. 올라올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시가총액이 작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약간 좀 매수가 기준으로 약간 반토막이 나가지고 맞아요. 시가총액이 한 5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매수하신 가격대로 이제 제가 시가총액을 뭐 계산해 보니까 네. 한 1000억 안팎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공격적인 투자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보시면은 제 차트에서 초록색깔 선이 이제 매수가입니다. 보시면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수를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구간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렇죠? 전형적으로 한번 매수를 해볼까? 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구간에서 들어가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투자자분이 매수하셨던 이전에는 거래량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2018년도도, 2019년도도, 2020년도도
거래량이 전혀 없었습니다. 거래량이 없었다라는 거는 이슈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이 이 우신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계속해서 추적해서 매매를 하신 게 아니라 거래량 터지고 한 5년 안에 나왔던 거래량 대비해서 대량 거래량이 터지다 보니까 혹해서 조금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매수하셨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네.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이 사실 더 갈 수 있었다라고 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5년 주기에 최대로 터졌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투자자분 잘 보고 들어가셨어요. 근데 이러한 종목들은 시장이 좀 받쳐졌을 때 올라갈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도 작고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대형주들 안 올라가니까 약간의 자금으로도 올릴 수 있는 중소형 종목들이 상승이 조금 더 편한데 시장이 이렇게 밀려버리게 되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은 없습니다. 아무리 거래량이 잘 터지고 좋은 이슈가 터지고 차트가 좋아도 시장이 부러지게 되면 밀릴 수밖에 없어요. 다행스러운 점은 우리 투자자분 이 종목 빠질 때 거래량이 역시 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저라면은 이 종목을 이 고점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었을 거예요. 중간 자리. 그렇죠? 이 5일 이동평균에서 매물 때 돌파했을 때 매매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투자자분 조금 급하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매물을 돌파하는 강력한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 주가가 빠질 때는 전혀 거래량이 나와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10월 달에 들어왔던 매수 세력들이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직전에 거래량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세력들의 매집 흔적도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 이 10월 달에 들어왔던 매수 물량이 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중간 종목에 지금 보시면 거래량 뜨문뜨문씩 들어오면서 매집봉이 지금 좀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 좀 그렇게 많이 터져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윗꼬리 달아주면서 좀 이제 평단가를 조금 낮추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주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뭐 매수가까지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뭐 단기간에 매수가까지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조금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다. 실수를 하셨고 고점에서 매수를 해서 안타까운 상황은 맞지만 그래도 이 종목의 움직임을 보아하니 상당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투자자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면 추가 매수는 어디서 해야 될까요? 제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추가 매수 단가가 궁금하실 거예요. 단기간에 추가 매수는 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던 패턴이죠. 자, 오작교 패턴에 다 줬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 종목이 3,500원까지는 올라와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분 잘 보세요. 고점에 매수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보시면 이 밑에 검은 색깔, 그렇죠? 이 패턴에 닿았기 때문에 직전에 5일 이동평균선 꺾이는 이 3,000원, 3,250원까지는 주가가 올라와 줄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올라와 주면 대량 거래량이 한번 들어와 줄 수가 있어요. 왜? 이 밀렸다가 대기 매수세가 들어왔고 중간중간에 매집봉이 들어와 줬기 때문에 이 매물대 돌파하려는 대량 거래량이 들어와 줄 수가 있습니다. 대량 거래량 들어오고 나서 3,500원짜리 때에 지지가 확인이 되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떤가 좀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님이 너무 좋게 보시고 뭐 매집 흔적도 발견됐기 때문에 나 지금 당장 추가 매수하고 싶어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추가 매수했다가 시장 악재 터져갖고 쭉 빠져버리게 되면 우리 투자자분 계좌가 더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대량 거래량 나오고 나서 3,500원 지지가 되면 그때 불타기를 조금 하시고 저라면 우리 투자자분 여기서 매수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매물대 돌파하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할 거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 이런 고점 말고 이런 매물대 돌파할 때 거래량 들어오는 시점에서 매수를 앞으로 하셔라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신 시스템이라는 종목 봤습니다. 지금처럼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직 접수 못한 학생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저희와 함께 밤하늘 종목 상담에 참여하실 수 있는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에 저희가 들어오시면 종목을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노란톡에 여러분들이 불개미스타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픈 채팅방 나오거든요. 여기서 종목에 대한 고민 접수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너무 답답해서
밤하늘만 보고 있다라고 하는 학생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밤하늘 종목상담 함께해 보시죠.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저희가 종목명과 매수가를 받고 있습니다. 스타쌤이 여러분들 그 엔벨로프 하단선을 통해서 오작교 패턴으로 여러분들의 종목이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에 불개미스타라고 검색해주시고요. 오픈 채팅방에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손실이 몇 퍼센트인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손실률이 아주 큰 학생분들 위주로 종목을 채택해서 스타쌤이 고민 해결해주고 계시거든요. 종목 이거 너무 오래 가지고 있었는데 손실률이 뭐 -80%예요 라는 종목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그런 거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작교 패턴 통해서 어디서 이제 추가 매수하실 수 있는지 또 어디서 정리하실 수 있는지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이 진짜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다음 종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볼까요? 나노 CMS가 올라왔거든요. 지금 30% 정도 손실을 보고 계시다고 하는데 매수가가 4만 5천 원이라고 하십니다. 나노 CMS 올라왔어요. 스타쌤 어떻게 해볼까요? 그나마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네. 우리 투자자분이 11만 원대, 12만 원대에서 매수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네. 그나마 다행이다. 제가도 이제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 네. 최고점에 물려 계신 분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12만 4,700원까지 갔었기 때문에 여기에도 물려 계신 분들이 충분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투자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4만 원대에 매수가시기 때문에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하기보다는 단기간에 이제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을 정도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4만 5천 원이면은 여기서 반등이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실수하셨던 거는 거래량이 제대로 많이 들어왔던 거를 확인하지 않고 매수를 했다라는 거 첫 번째 실수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겠고 다행스러운 점은 이제 이 패턴 그렇죠 오작교 패턴에 닿았을 때 이 5일선 꺾이는 자리 때까지는 종목이 반등이 나와주는 습성이 확인이 됩니다. 이 구간만 여러분들 잘 보시더라도 검은 색깔 선에 닿았을 때 반등이 나와주고 여기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검은 색깔 선에 닿았을 때 그렇죠 이 검은 색깔 선에 닿았을 때 이 직전 5일 이동 평균선 꺾이는 데까지는 반등이 나와줬던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여기서 한번 닿았죠? 그렇죠? 여기서도 한번 닿아줬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단기간으로 봤을 때 그래도 못해도 1차적으로 한 2만 5천 원짜리 때까지 그리고 거래량 추가적으로 들어와주면 4만 원까지는 들어와줄 수 있겠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매수가가 4만 원 조금 위에 계시기 때문에 4만 원 정도까지 오는 동안에 충분히 분할 매도를 통하셔서 현금 확보 하셔야 됩니다. 현금 확보를 하셔야지 내년에 제대로 된 투자를 준비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현금 확보 하셔라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분은 좀 일찍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노 CMS고요. 나중에 이제 종목 좀 올라오면 현금 확보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볼까요? 한 발짝이라는 학생님이 저희한테 접수를 해주신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한전기술이고요. 매수가 62,500원 잡혀 있습니다. 10% 비중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요즘 뭐 한전이나 한전기술 관련주들 고민하고 계시는 학생분들 너무나 많으실 것 같아요. 한 발짝 학생님 어떻게 볼까요, 스타쌤? 빛날 수 있을까요? 이분도 네. 매수가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원전 관련돼가지고 이슈라든지 아니면 네. 최근에 뭐 사우디 관련된 이슈 때문에 매수가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 않고 마이너스 퍼센트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한 10% 안팎으로 그렇죠? 10% 조금 넘게 좀 손실 중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검은 색깔 선에 닿았을 때 그렇죠? 벌써 한 두 번 정도 포착이 되네요. 지난 뭐 7월 달에도 이 엔벨로프 하단 그렇죠? 오작교 패턴 닿았을 때 직전 이제 5일선 꺾이는 자리 때까지는 반등이 나와줬던 거. 여기서 반등 나오는 퍼센트지가 워낙 이제 종목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몇 퍼센트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반등 나오면 20%예요. 그러니까 20%씩 반등이 나와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지금 10월 달에도 여기서 이제 하단 터치가 나와줬기 때문에 직전 5일선 꺾이는 구간, 그렇죠? 7만 5천 원, 짧게는 한 7만 원 정도까지는 상승이 나와줄 것 같은데 여기서 이미 한번 터치를 해줬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하단 터치하고 여기 5일선 꺾이는데 터치를 해줬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여기서 들어왔던 거래량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등이 나와줄 것이다. 매수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뭐 이분 같은 경우에 제가 솔직히 본절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뭐 원전 관련된 이슈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 투자자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분이죠. 제가 종목 상담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 마이너스 폭이 적으면 다행이죠.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계좌 속에 들어있는 종목들이 마이너스 50%, 그렇죠? 마이너스 70%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앵커님도 좀 마이너스 폭이 큰 네. 종목들 위주로 저한테 알려주시고 네. 우리 투자자분들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폭 크다고 뭐라 하지 않아요. 그걸 왜 뭐라 합니까? 저도 처음에 투자를 했었던 적이 있었고 누구나 처음이 있는 건데 단 그거를 계속 혼자 끙끙 끌어가면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큰 종목이든 아니면 비중이 크든 내 속을 상하게 하는 종목들 종목 상담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담 주시는 거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할 거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저희한테 나노 CMS 올려주셨던 학생분이 전문가님 나노 CMS 설명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트 올려주셨어요. 좋습니다. 다음 종목 볼까요? 이거 좀 봐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은 학생님이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종목명은 한국학습공사입니다. 35,500원의 매수가 가지고 계시고 지금 손실은 20% 정도 되신다고 해요. 변화가 거의 없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언제쯤 반등이 나올까요? 두 달째 똑같아서 이거 매도하고 나와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어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아니요은 학생님이 한국학습공사가 너무 안 올라서 답답하다고 올려주셨거든요. 스타쌤. 좀 움직일까요? 언제쯤 갈까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네. 시가총액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에요. 그쵸. 3조 정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이 더딜 수밖에 없어요. 근데 움직임이 더딜수록 나중에 돌아보시면 또 크게 올라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조급하신 거 알아요. 내가 종목을 매수했는데 당장 안 가. 근데 이 중소형 종목들은 하루에 막 10%씩 올라가고 뭐 심지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버킷 스튜디오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어. 내 계좌에 있는 종목들은 왜 이렇게 안 움직일까? 내가 잘못 투자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저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매수하신 가격대에 비해서 마이너스 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종전이 되지 않았죠. 그렇죠. 이제 유럽 지역에 전쟁이 난 게 아직 종전이 된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겨울이다 보니까 유럽 지역에 이 천연가스 이 저장해 놓은 이 치가 이 지수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예상치보다 조금 많이 올라가서 가스값이 빠지더라도 어떤 변동성이 또 나와 줄지 몰라요. 아직 종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아쉬운 점은 이 오작교에 완벽하게 들어왔었으면은, 그쵸, 이 검은 색깔 선에 완벽하게 들어갔다가 나왔으면은, 제가 46,5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넓은 마음으로 기다려주셔라.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완벽하게 지금 들어가지 않고, 지금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박스권 움직임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37,500원까지는 보셔도 된다. 대신에, 손절가는 확실히 정해서 32,500원 정도 우리 투자자분이 잡으시면 되겠다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도 오작교 패턴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네요.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여기 조금 전에 한전기술 보셨던 한발짝 학생님이 조금 기다리면 기회가 온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쌤이라고 올려주셨어요. 학생분들이 스타쌤의 종목상담 통해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덜어가실 수 있다니까 저도 너무 기쁘네요. 다음 종목 한번 열어보도록 할까요? 이 종목 한번 봐드려야겠다. 아까 좀 닉네임에 굉장히 이름이 뜨더라고요. 이분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빗밤 학생님이에요. 저희 수업이 주식이 빛나는 밤에잖아요. 그래서 주빗밤 학생님이 들어와 주셨네요. 종목명은 유니슨입니다. 3,504원이고요. 손실이 좀 많이 크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탁드립니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스타쌤, 반토막 넘으신 것 같아요. 유니슨 어떻게 해볼까요? 지금 거의 뭐 가지고 계신 지 1년이 넘어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다시 보면 빛나는 종목이 맞을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사실 네. 저는 매수가까지 올라갈 때까지 네. 얼마나 걸릴지는 제가 장담을 못해드려요. 왜냐하면 우리 투자자분 1년 동안 종목 가지고 계셨죠? 그럼 그 1년 동안
가까이 왔던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6월 달에. 보시면 지금 우리 투자자분이 매수하셨던 가격대가 3,500원이라고 하셨는데 6월 달에 한번 올라왔어요. 여기 보시면 거의 지금 보시면 3,400원대까지 올라왔던 적이 있었어요. 이때 팔았어야 돼요. 아.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가지고 있었던 시간이 지금 10일, 12, 1, 2, 3, 4, 5, 6개월, 7개월 만에 한번 반등이 나와주면서 탈출할 기회를 줬는데 이 종목을 매도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욕심이죠. 그렇죠?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해서 속상해. 근데 6개월 만에 기회가 왔어. 그러면 팔아야 되는데 우리 투자자분 같은 경우에는 쉽지가 않아요. 사실 이 투자자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매수하고 나서 본절 가까이 오게 되면 매도를 잘 못해요. 아, 본절 넘어가면 어떡하지? 이게 수익으로 전환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보통 많이들 가지고 계시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보유하는 시간이 더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팔았으면 그래도 본절 가까이 매도할 수 있었었는데 시간을 조금 더 가지고 있음으로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버렸다는 것이죠. 이미 1년 들고 있었는데 그렇죠? 본절까지 갈 때까지 또 1년을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오잡교 패턴을 통해서 뭐 단기간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보시면 뭐 1775원 자리에서 오잡교 패턴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래도 2,500원 정도까지는 단기간에 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거래량 없이 또 빠져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1,800원 언더로 빠졌을 때는 손절도 생각하시면서 좀 가져가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유니스는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많은 학생분들이 또 종목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 노다지 학생님이 1년 넘게 지금 고민 중인 종목을 저희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종목명은 동아일텍이네요. 11,200원에 가지고 계시고 지금 마이너스 40%이라고 하십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어요. 매수한 지 1년이 넘으셨대요, 스타쌤. 어떻게 해볼까요, 동아일텍? 빛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매수를 하셨던 게 저는 어떤 포인트에서 매수를 하셨는지는 딱 답이 보여요. 여기 보시면 2021년 6월 달 보시면 여기 거래량 들어온 거 보이시죠? 그렇죠? 여기 네. 밑에 거래량 캔들 보시면 직전에는 아무런 이제 장대 양봉이 없었는데 2021년 6월 달에만 강하게 거래량이 들어왔던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길게 빼봐도 2012년도부터 보더라도 2021년도에 들어왔던 거래량이 제일 많이 들어온 거래량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투자자분 매수하실 수밖에 없죠. 거래량 들어오면서 주가가 막 올라가니까 2만 원대까지 갈 수 있겠다. 이래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좀 시장이 빠지면서 추가적으로 좀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우리 투자자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한 번, 벌써 세 번 연속으로 오작교 패턴에 닿았을 때 5일 동평균선 때까지는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도 여기서 닿아줬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못해도 한 8,500원 정도까지는 다시 반등을 할 수가 있겠다. 지금 저점도 들어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뭐 6,500원 이탈되면 손절을 하시고 거래량 들어오면 한 8,500원 정도까지는 가져가시는 전략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동아일텍은 8,500원 선까지는 한번 저희가 지켜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장미 학생님이 또 감사하다고 저희한테 말씀을 올려주셨는데 아까 우신 시스템 스타쌤이 봐주셨거든요.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매일 마음을 졸였는데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좋습니다. 다른 학생분들도 마음이 조금 편안해질 수 있도록 스타쌤과 밤하늘 종목 상담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별밤 학생님이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종목명은 SK스퀘어입니다. 손실이 크시네요. 매수가가 56,000원이라고 하시는데 매수 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올라올까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SK스퀘어는 지금 손실이 좀 많이 크신 것 같은데 스타쌤, 오작교 패턴으로 보면 어때요? 사실 이 종목이 오작교 패턴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네. 단기간에 뭐 살짝만 반등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을 뿐이지 네.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왜요? 중요한 거는 네. 아무리 좋은 패턴이라도 거래대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종목이 반등을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직전에 제가 상담을 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네. 오작교 패턴에 닿았을 때 거래량이 들어왔던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거는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수급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근데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없어요. 보시면 지금 뭐 비어있죠, 거의. 거래량 이제 뭐 여기 이런 자리 신규 상장에 있었을 때는 거래량이 어느 정도 터져줬었는데 하락하면서 보시면 거래량이 전혀 없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물론 뜸은 조금 들어와 주긴 하지만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어찌됐든지 여기서 오작교 패턴이 닿았을 때 그래도 조금 반등이 나와줬던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 아무리 거래대금이 들어오지 않은 종목이라도 할지라도 이 오작교 패턴에 닿았을 때는 반등이 나와주는 걸 우리 투자자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26% 하락을 했는데 단기간에 그래도 뭐 15% 정도는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오작교 패턴 가까이 닿아줬기 때문에 최대 목표가를 제가 봤을 때는 42,000원 정도 잡으시고 이 연 최저점, 그렇죠? 34,800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고 단기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거래대금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건 좀 단기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SK스퀘어는 저희가 단기로 대응을 해보도록 할게요. 수사쌤, 저희가 지금 오작교 패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서 종목을 정리해야 하는지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작교 패턴으로 신규 매수 자리도 찾아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이게 응용이에요. 오작교 패턴은 사실 20일 이동평균선에서 마이너스 20% 빠지면 그쵸? 반등을 한다라는 이론이잖아요. 네. 반등을 해서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으니까 이 종목을 뭐 정리를 하든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하든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네. 이걸 가지고 내가 신규 투자를 했을 때는 거래대금이 들어오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아까 거래량, 거래대금을 그렇죠. 꼭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셨던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장에서 상한가를 갔었던 버키 스튜디오를 조금 예시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버키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징어 게임 나오면서 이제 관련된 종목으로서 보시면 8,420원까지 저점 대비 거의 270% 올라갔던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세력주, 그렇죠? 아니면 투기성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빠지기 시작하면 올라갔던 만큼 시세를 반출해가지고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검은 색깔 라인대, 그렇죠? 1,030원 잘 보시면 고점 대비 80% 빠지더라도 이 오작교 패턴에 들어가고 나서 상승을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직전에 이 5일선 꺾였던 자리 1,700원 라인대까지 반등이 나왔던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슈가 지속되고 과거에 대장주였던 종목이 이 오작교 패턴에 닿았다가 중간중간에 거래대금이 터져주면 확실하게 반등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보시면 여기서 중간에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터졌죠. 2,500만 주 터지고 뭐 1,000만 주 이상 되는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나와주면서 최대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작교 패턴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단기간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패턴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신규로 매수로 들어가서 스윙으로 스윙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엔벨로프 하단선 오작교 이탈했다가 중간중간에 거래량 들어오고 저점이 올라갔을 때 그렇죠 이슈 터지면서 상한가까지 이 저점 대비 여러분들 보신다라고 했을 때 거의 80%가 넘는 주가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빠져 보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을 때 고작 뭐 10% 그렇죠 15% 이 정도밖에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이 저점에서 보시면 그렇죠 저점에서 이 엔벨로프 밑에 내려갔다가 거래대금 이런 거 터지면서 올라왔을 때 이 퍼센트지가 꽤 큰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뭐 이슈가 나왔을 때 막 뭐 종목을 따라잡는다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시장가로 매수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물려있는 종목이 뭐 어디까지 빠질지 몰랐을 때 모두 다 접목을 시킬 수 있는 패턴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계좌가 많이 빠져서 힘드시다고 한다면은 제가 우리 PD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 오작교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차트에 설정하실 수 있는 방법이랑 또 신규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뭐 검색기 영상까지 제가
또 노란 통에다가 올려드릴 수 있게 제가 좀 부탁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 이걸 궁금하시다 하시면은 노란 통에 좀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피디님한테 한번 지금 말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검색기 오늘 받아보실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피디님한테 네.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아, 이야기 하셔볼 거예요? 네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많은 학생분들이 종목 올려주셨는데 고민참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작교 패턴 여러분들이 검색기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설치하실 수 있는 설치 동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작교 패턴을 어디에 사용을 하시냐면 되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신규로 종목을 매수할 자리가 맞는지 아닐지를 확인할 수 있는 오작교 패턴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닥권에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 어디까지 반등 나올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작교 패턴 검색기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노란톡에 불개미스타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오픈 채팅방 나옵니다. 여기에 방송 끝나고 설치하실 수 있는 검색기 설치 동영상 올려드립니다. 입장 비밀번호 7777번 누르고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을 하나 마지막으로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학생분들이 너무 손실이 크셔가지고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레아 학생님이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종목명은 MP입니다. 매수가가 15,000원이라고 하시네요. 너무 오래 물려 있었어요. 우찌해야 할까요? 라고 필레아 학생님이 MP가 걱정된다고 올려주셨어요. 손실 너무 크시네요, 써쌤. 어떻게 해볼까요? MP를 왜 매수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XR 관련주? 메타버스. 메타버스. 메타버스가 뭔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가상현실. 그렇죠. 가상현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작년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조금이라도 엮여 있으면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뭐 너도 메타버스, 나도 메타버스, 심지어 뭐 메타버스랑 전혀 관련이 없는 기업들도 메타버스 사업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 주식시장에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안 올라갈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도 메타버스라고 하면 무조건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실수를 하신 게 뭐냐면 이 기업의 PER을 확인을 하셨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기업들 평균적으로 PER이 많이 넘어갑니다. 자이언트 스텝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대표적인 메타버스 기업들이 매출 대비해서 그렇죠? 주가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의 가치보다 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한 몸에 받고 있다는 것이죠. 미래 사업이라고 하면 뭐 여러분들 드론, 그렇죠? 로봇, 저도 이 자리에서 얼마든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실생활에서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분 앞으로 이런 종목들 매수하실 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 엔벨롭 하단선이죠, 그렇죠? 이 오작교 다 왔었을 때 반등을 해줬던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8월 달에도 마찬가지였고요. 뭐 최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오작교 패턴 다 왔을 때 반등을 시원하게 해줬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여기서 대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금이 들어왔을 때 직전 5일선 꺾이는 데까지는 올라와 줬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다시 한번 메타버스 이슈 터져주면 8,000원 자리 때까지는 상승이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면서 좀 여유롭게 가져가세요. 얼마든지 미래 사업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보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밤하늘 종목 상담은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내일 또 저희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 함께 해결해 볼 거니까요. 오늘 채택 안 되신 분들도 내일 또 종목 올려주시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종목을 어디까지 반등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신규로 지금 접근할 만한 자리인지 확인하실 수 있는 오작교 패턴 검색기 설치하실 수 있는 설치 동영상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올려나갔습니다. 아래 방법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노란톡에 불개미스타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오픈 채팅방 나옵니다. 입장 비밀번호 7777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누구든지 오작교 패턴 동영상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개미 주식학원 이교시였습니다. 스타쌤과 함께하는 주식이 빛나는 밤의 수업이었는데요. 오늘은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